슈. 조금만 기다려. 나아가 곧 간다. 어, 돈 달라고. 이제 압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진짜 전쟁이야. 네. 준비한 거 보여주고 즐기자고. 놀고 오자. 샥스답게. 샥스처럼. 데뷔 샥스! 무슨 일이에요? 나와. 네? 나와. 네가 와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조는요? 이렇게 끝낼 거야? 샥스가 있어야 너랑 은조가 있는 거야. 빨리 와. 지금 네가 무대를 이끌지 않으면 샥스는 망가져. 은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은 샥스만 생각해.
5년 1825일 43,800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나의 꿈을 이루기엔 쪼개고 쪼개도 부족한 시간. 아이돌 연습생 100만 시대 그중 무사히 데뷔할 확률은 고작 0.1%. 그 0.1%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 시선 고정! 마지막까지 카메라 보고 긴장 풀지 마. 알았어? 네. 네. 오케이. 5분 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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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해, 약해. 여기가 에너지야? 팍팍 틀어주게. 아낄 거라 껴야지. 국가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뮤지컬이 재산인데. 내가 대형이 있어봐서 알잖아. 클라스가 달라요, 클라스가. 그 클라스가 좋아 보이지? 싹 다 빛이야. 빛 팍팍 쌓여도 큰 회사 가고 싶다. 여기는 완벽주의야. 연습할 땐 그냥 건들지 마. 분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독해. 모르는 건 재우랑 상해. 샥스의 엄마 포지션이야. 도진이는 외국에서 와서 어디로 뛸지 몰라. 이현이는 복 작업할 때 너무 굶으니까 억지로라도 먹이고. 네. 여기는 귀엽지만 무서운 막내 샥스의 실수야. 이제부턴 네가 제일 가까이서 케어해야 하니까 얼른 파악해. 네. 에너지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회사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니야? 하긴 여긴 양반이지. 어떤 기획사는 연습실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북콜룸도 없어가지고 에코 느끼려고 화장실에서 노래한다던데. 정말 파리 파리 119 나만의 You will be my lover.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꼭 뮤지컬릭에서 데뷔할 거야. 나도. 나도. 데뷔하자! 데뷔조 발표 아직이거든. 오버하지 마라. 내일이구나. 발표. 아, 쫄려. 설마 또 방출되는 거 아니겠지? 웬 걱정? 그리고 넌 춤이 예술이잖아. 넌 무조건 합격이야. 내가 걱정이지. 아, 너도 무조건이야.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걱정 마. 역시 내 친구다. 고마워, 요진아. 우린 꼭 성공할 거야. 그치? 하여간 깝치긴. 여기서 죽어라 연습 안 한 사람도 있냐? 이마, 떨어져도 너무 낙심 말고 또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현지야, 정신 안 차려? 안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헤매해? 죄송합니다. 어제 줘 놓고서. 데뷔 D-14. 어? 대표님의 넓디넓은 인맥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은 그 다음은 니들이 잘해야 대표님이. 대표님, 대표님.
그놈의 대표님. 대표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언니. 야! 언니! 야! 23이라고 했죠? 네. 연습생 한 지는? 7년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네. 데뷔도 며칠 안 남았다면서. 대체 왜? 도대체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에? 아니 대체 이게 뭘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회사 말을 좀 잘 들었어요. 멤버들끼리 서운한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풀까? 아니 뭐를 싸우고 풀고 난리를 쳐도 이게 막 팀의 리더로서 말리려 했지만 신문화 견해가 너무 달라서. 찍먹 붕어?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탕수육은 원래 붕어가 아닙니까? 중식의 클래식을 유지하면서 먹겠다는 겁니다 전. 원래? 튀김은 원래가 바삭함이야. 바삭한 식감이 곧 클래식이지. 그죠? 아, 뭐 알지도 못하면 자꾸 씨. 탕수육 먹지도 않는 게 씨. 아이 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늘은 찍먹이랄까. 탕수육 오늘 버거 먹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했네. 네. 전 다 좋지만 남자는 부먹? 잘들 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먹, 찍먹, 현갈라도 이 사단을 만드신 거네요? 예? 네? 아니, 아, 치사하게 말 끝나기도 전에 부어버리잖아요. 부긴 누가 부어, 나 아니라니까. 야, 너 아님 누가 그러냐? 내가 부었어. 지금처럼 내 의견 묻지도 않길래 확 김에 그냥 부어버렸어. 앞으로는 내 의견도 존중해주길 바래. 우리 난팀이니까. 예, 네. 정리 끝! 혁인 씨가 우리 팀 실세. 아, 그리고 진 실장님 오실 시간 됐어요. 저기, 더 큰 사달 나기 전에 말 놓을게요. 장례들 빨리 치우고 씻고 와! 빨리. 아니, 지하에만 가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식당인데 이게 뭐야,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싸워요? 언니.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애니 언니. 먹어 먹어. 그래, 너무 먹어 그랬다. 오빠. 그만 줘. 은조는 나 좀 보자. 네? 저요? 그래도 붙잡고 계시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할 때인지 몰라? 남자애들 이렇게 가면 되겠고. 여자애들이 시원한 맛이 없네. 쟤, 얘는 길쭉길쭉 시원해서 비주얼도 나쁘지 않고 지금도 이 나이인데
몇 년이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상품성 떨어지는 애들 좀 다 빼. 이거 비즈니스야. 철저하게 수익성 계산해서 돈 되는 애들만 줄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공과사 구분도 좀 하고 좀 비즈니스답게, 어? 얘는 어때? 그 노래 춤 평균 이상은 되는데 비주얼 쪽이나 캐릭터 쪽이나 조합하기가 애매합니다. 빼. 아, 얘가 그 안무도 잘 익히고 끈기가 있어. 좀만 기다리면은. 태근아. 태근아! 이거 비즈니스라고. 어? 마, 오메가 엔터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메가? 그 음방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멤버 하나가 빠지게 됐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똥줄 타겠네. 보내. 투자한 거 손에 안 나게 계산 잘하고. 비즈니스답게. 마아야. 네. 잠깐 나 좀 보자. 거기 가면 바로 데뷔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갈게요. 못 챙겨줘서 미안해. 좋아하는 오이 소박이랑 깻잎 택배 보낼게. 밥 잘 챙겨 먹고 연습해. 별이 되자 2013 11월 이마 파이팅! 이유진, 계속 따라올 거면 좀 들어주지. 무겁다. 어.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괜찮아? 당연히 네가 데뷔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른 회사가 뭐냐? 나 그냥 팔려갈래. 뭐? 처음이잖아. 나 선택받은 거. 그게 땜빵이든 뭐든 상관없어. 선택은 내 몫이 아니지만 결과는 내 몫이잖아. 나 잘할 수 있어. 마하야. 너네랑 같이 못하는 건 좀 아쉬운데 사람 일 모르는 거다. 큰 회사 데뷔조 떨어져서 작은 회사 갔다가 빵 뜬 애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 그치? 미안하다. 아무 도움도 못 되고. 너가 애매하네. 나 힘들거나 심심할 때 너한테 전화해서 괴롭힐 건데? 내 전화 피할 거냐? 피하긴. 언제든 전화해.
혼자 삼키지 말고 언제든. 유진아, 은방은 내가 먼저 접수한다. 두고 봐. 다 죽었어. 하던 걸 둘이서 하니까 꼬이는 거죠. 애니 언니는 아직이에요? 무슨 일 있는 거. 야, 걔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특히 리아, 너 대표님 앞에서 말 조심해. 우리 무조건 데뷔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네.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려 했는데. 아니, 뒤에서 보고 안무를 한 번 했단 거라고? 미리 안무 영상 보내준 거면서. 무슨 소리야, 어제 바뀐 안무를. 제가 춤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잘 따라하는 편입니다. 좀이 아닌데, 이거? 뉴 페이스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좋았어! 예스맨! 야, 이거 되는 그림이야. 애니 언니는 어떻게 된 거지? 언니 자리에 새로운 사람 들어온 것도 미안하고. 몰라. 연락도 안 되고. 퇴원하고 말도 없이 잠수 탄 사람 걱정 안 해. 그래도. 근데 쟤 괜찮을까? 뭐가? 아니, 여기 엉망인 걸 알고 다 도망갔는데 쟤도 나가면 어떡해? 일단은 무조건 잘해주다. 아무 생각 못하게. 매니저님 소리 지르고 막말하면? 매니저도 데뷔 코앞이라 그렇게 못해. 음수 안 나오는 거랑 바퀴벌레는? 얘기하지 마. 보일러는 수리 중이라고 하고 바퀴벌레는 내가 다 때려잡으면 되지. 아, 도망가고 싶을 거야. 저 도망 안 가요.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어요. 여기 다 걸었거든요. 굴러온 돌이라 미안하지만 저 정말 꼭 데뷔하고 싶어요. 찬물 샤워도 괜찮고 바퀴벌레도 참을게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말도 없이 나간 애들이 1년 동안 7명이었어. 해보지도 않고 너무 장담하지 마. 그래도 목표가 같으니까 우선은 잘해보자. 나도 잘 부탁해. 아야,
컴백 무대 날 은조는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훔치지 않게? 아, 전에 싹 다 훔쳐서 도망간 애가 있었거든. 아, 여기야. 우리가 같이 지낼 방. 이쪽 침대 쓰면 돼. 불편하겠지만. 고마워. 천천히 정리해. 전에 있던 사람 건가? 뭐해? 잠이 안 와서. 나도. 아, 실감이 안 나.
몇 개를 굶었는데 아직도 깎여. 내일 춤추다 터지는 거 아니겠지? 그럼 직캠에 찍혀서 평생 흑역사로 남겠지. 어떡해. 너무 떨려. 우리 한지 울렁증을 이겨내고 무대를 씹어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난 흥분하면 오바하는데. 우리 마하는 오바하다 무대 뒹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됐지? 잠 못 자면 화장 안 먹어. 얼른 자야겠다. 그래. 야, 날 새겠다. 가자, 가자. 잠깐만. 그래도 우리 오늘 역사적인 밤인데 이러고 사진 한 장 찍을까? 그럴까? 준비됐어? 응.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오메가 3! A씨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수사를 종결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요계를 싹쓸이 오메가3입니다. 야, 온다, 온다, 온다.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가요계를 싹쓸이 오메가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요계를 싹쓸이 오메가3입니다. 대차입니다. 경찰서요? 장유리 씨와 어떤 관계 되십니까? 장유리? 애니. 들어와. 한강에서 발견된 변사체 김 대표 쪽 아이랍니다. 뭐 연관점은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 실장이 조사는 받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제약이 이제 우리 사람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NOG N자도 나오게 해서 안 돼. 네. 착수 일정은 일단 취소 가능한 건 전부 조정을 해보고. 미쳤어? 컴백 준비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스케줄 전부 그대로 진행해. 팩트체크 쪽에 연락해서 여자의 자살 얘기로 큰 것들은 덮고 홍보팀 통해서 원조는 아파서 쉰다고 기사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 파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부 긁어서 미국 은존의 집에 내용 증명 보내. 예. 나가봐. 너 그건 뭐야? 그냥 오기 뭐해서. 여기? 들어가도 되나? 소리 나쳐! 일단 방송 끝내고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오메가3 오메가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메가3입니다. 네. 아니, 팬클럽 공식 키트 아직 안 받았어요? 제가 신입이라... 샥스는 팬클럽에서 허가된 공식 키트랑 팬말만 들 수 있어요. 특히 콘서트랑 음방은 더 신경 써야 돼. 내용 숙지 좀 하셔야겠네. 오메가3 리허설 갈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가요계를 싹쓸이 오메가3입니다. 왜 뭐야? 뭔데요? 오메가3 오늘 방송 못 나가요. 갑자기 왜요? 한강 변사체. 무슨 변사체? 오메가3 연습생이었다면서요. 애니 언니. 우선 빨리 철수하세요. 연습생 학대로 인한 자살 사건 아니냐고 지금 인터넷 실검 1위예요, 1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방송에 내보냅니까? 자, 세트 전환합니다. 오메가3 빠지고
바로 다음 팀 준비해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나가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빨리 나갈게요. 자, 다음 팀 준비해주세요. 아니, 빨리, 자. 자, 나가실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가실게요. 조금만 빨리 나갈게요. 자, 다음 팀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우리나라 잡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자, 가자. 난리야. 야, 일단 오메가 간판 내려. 우리 짐 싹 빼. 흔적 남기지 말고. 애들은 어떡할까요? 어차피 그냥 행사 돌리던 애들이야. 그냥 놔줘. 그런 애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니까. 최근 무 기획사 연습생 A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기획사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K-POP 위상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볼만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돈 되는 시장으로만 보고 시스템은 못 갖춘 채 급하게 뛰어드는 기획사가 많은데 아이돌이 되고 싶은 연습생들은 일단 계약을 하고 청춘을 저당 잡히는 거죠. 남자 신인 연기자상 범죄자 도시의 권력 발표하겠습니다. 제43회 백호영화제 신인 남우상 수상자는 범죄자 도시의 권력 축하합니다. 역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요계를 접수하고 드라마와 영화까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샥스의 권력입니다. 먼저 아이돌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저를 믿어주신 임준봉 감독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후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 내내 응원해줬던 우리 샥스 멤버들 그리고 우리 가족 같은 핀즈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축하드리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나리마의 무대입니다. 나, 나리가 동생. 나리! 마하예요!
말고 복전이나 한다나 켜. 무슨 누가 이거 큰 찰로 준다고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계좌가 좀 복잡해져가지고 대신 진짜 싸게 온 거라니까요. 아 이거 짝퉁이 싼 건 당연한 거고. 아 근데 이거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위? 우리 마 선수예요. 금방 분위기 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잖아. 나 라리가 동생 나이 마하여라. 아, 신들 나셨네, 저 신나셨다. 아따, 어머니, 아버지들. 반응이 쪼까, 쪼잔한디요? 나왔어. 서프라이즈! 권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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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고마워, 진짜. 형, 여배우들 많이 왔어? 응? 누가 제일 예뻐? 응? 몰라. 나 씻고 바로 촬영 가야 돼. 아, 진짜 에피소드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야, 나도 연기할래. 아, 왜 또... 야, 이거 좀 받아봐. 아, 정말. 와, 와, 역시, 여기야, 클래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스케줄 조정 좀 하지. 지쳐 보이던데. 아니, 지가 가겠다고 그런 거야. 누가 말려, 저 워커홀릭. 유진아. 잘 끝났어? 지금 서울 어느 중이야? 아니, 갑자기 영화 촬영이 생겨서 나 문경 가는 길이야. 아, 바쁘네. 피곤하겠다. 무슨 영화인데? 사극이래. 맨날 놀다가 오랜만에 일이라 아직은 쌩쌩해.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걱정 마. 내가 밥 굶는 거 봤냐. 근데 왜 전화했어? 아, 그게... 좀 있으면 네 생일. 연습 시작한다, 들어와. 네. 여보세요? 빨랑 들어가. 혼나지 말고. 알았어. 촬영 잘하고 조심히 와. 다시 전화할게. 응. 나 라리가 동생. 라리 마하예요. 와, 대박. 역대급인데? 나이 마하예요. 대박이다. 참 멋있는데. 빠빠. 역대급이다. 냄새? 냄새? 춤이랑 라이브도 가랑이 찢어질 수는 아닌데. 가랑이? 냄새? 대박. 야. 너 이런 거 볼 시간 있으면 레퍼런스 무대 보고 연습이나 해. 제요. 헐. 이게 뭐 어땠어? 근데 무슨 영화예요? 뭐였더라. 아, 이 들었는데 까먹었네. 갑자기 단역 하나 비었다 그래서 뭐 잘하면은 연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땜빵이구나. 야, 급하게 잡혔지만 땜빵은 아니야. 괜찮아요. 오랜만에 바쁘니까 좋은데요. 그래, 씩씩하게 좀만 더 버티자. 우리 마하는 꼭 잘 될 거야. 아까 막걸리 한잔 받아 마셨을 뿐인가? 왜 그래? 많이 불편해? 참을만은 한데.
아직 시간 있으니까 휴게소 들렀다 가자. 아, 공기 좋고 사람 없고 한적하고 딱 좋네. 사람 별로 없으니까 화장실 다녀. 나 맛있게 좀 사올게. 알겠어요. 금방 약 사올 테니까 좀만 쉬고 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뭐해? 어디서 왔지? 추워, 얼른 타. 예, 저희 신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네, 조금만 일찍 도착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기생 역할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오시는데? 너무 일찍 오셨네. 아, 도착하셨어요? 예. 일단 분장 먼저 하세요. 아이, 분명히 오전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아, 쫓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또 뭐. 알아요? 빨라지지. 어, 내 말이. 야, 마인드 좋아. 분장 먼저 받아. 네. 마야. 점점점. 오케이. 누구야? 여보세요? 야야. 너 하나 못 찾을 것 같으냐, 내가? 어, 허 사장님,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기 조금만 기다려주시잖아요. 5일만 시간 주시면요. 3일만 주.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장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너 문경이지? 너 거기서 한 발짝도 떼지 마라. 저 문경 아니에요? 저 부산이에요. 저 부산이에요. 아, 내일은 풀로 빼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이러면 스케줄 다 꼬이고 정말. 아이, 그 중요한 인터뷰를 어쩔 수가 없어서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저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권력된 스케줄 바꿔야 했어. 아, 짜증나. 잘 나간다고 맨날 지멋대로. 완전 재수. 뭐야, 주연이 권력이었어? 자, 권력 뛰어 들어간다. 자, 오른쪽 배구. 자, 왼쪽 하나 배구. 자, 갈로 내려치고 발로 찬다. 자, 가운데 찍고. 이때 기생분도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자, 한 번 나와. 자, 배구. 자, 권력 오른쪽 얼굴 받고. 자, 도망가. 자, 권력 쫓아가서 배구. 자, 자, 다시 갈게요. 예, 자, 네. 원샷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왔다. 그럼 이쪽 분들 빠져주시고. 자, 찔렀다. 그럼 기생분들 이쪽으로 빠지시는데, 동선이 길어지니까 이쪽 길로 좀 빠져질게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백성들의 고열로 이따위 술판이다 말이다니. 한 놈도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 아니네. 백성들의 고혈로 이따위 술. 하! 하야야야야. 백성들의 고혈로 이따위 술판이나 버리다니. 백성들의 고혈로 이따위 술판이나 버리다니. 한 명도 살아서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진이라도 찍힌 거 아니야? 아, 대원이 어디 간 거야? 대원이야! 잠시만. 아니, 저기 여기가 요즘 잠을 텅 못 자서. 에? 아니, 그 오른쪽 얼굴에 뾰루지가 너무 심한데. 아, 뾰루지 없던데. 아, 잘 보면 있어요. 팬들 알면 난리 난다니까. 아니, 그래서 칼 이렇게 싹 빼고 왼쪽 클로즈업 딱! 안 될까요? 아, 갑자기 이러면 동선 다 꼬이고 헷갈려요. 안 꼬이게 잘 저기 할게요. 아이고, 무술관 형한테 말씀 한 번만. 저한테 힘들어. 저기 야. 여기 동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놈도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칸! 괜찮아요? 그건도 방향 바뀐 거 말 안 해줬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 다치셨어요? 아, 제가 깜빡하고 전달을.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저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앞에부터 다시 갈게요.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쌤발!
배송 좋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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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이 형. 야, 내가 줄게. 아니야, 아니야. 대원아, 뭐 소풍 좀. 아, 고생했다. 아. 미안하다, 마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저는 이마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댄스팀 스타일즈본에서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받아주는 곳 아니니까 가라. 지금 괜찮아도 땀식은 감기 걸려. 냅새. 알고 있었어? 나 아까 이상한 전화 받았다? 제이의 젠터? 착스는 원래 6명 아닙니까? 은조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나는 세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사기꾼이야. 아, 보이스피싱인가? 넌 할 줄 아는 게 라리마 흉내밖에 없냐? 딱 1년. 난 내 꿈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어. 여기가 세븐의 티파티로 오를 대망의 첫 무대.